일단은 평창 송어 축제랑 화천 산천어 축제는 아예 지금 중단된 상태라 가볼 수도 없어.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는 테드와 제가 빙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겨울하면 얼음 낚시가 유행하잖아요. 평창 송어 이런 산천어 낚시도 있고요, 빙어 낚시도 있는데 저희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평창이랑 화천은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 행사가 잠시 중단이 되어 있고요. 양평은 얼음 낚시는 아니지만 행사를 하기는 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양평에 있는 빙어 축제 현장에 왔는데요. 다 지금 너무 춥지 않아서, 지금 저희 목장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춥지 않아서 다 축제가 연기되거나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도를 한번 일단 한번 재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몇 도예요 지금 수온이? 지금 수온이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얼음 녹는군요. 네, 3도 정도. 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축제가 유지되려면 얼음의 깊이가 15cm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15cm 되도록 얼려면 한 2주 정도 영하 10도, 15도, 20도가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근데 요새는 잠깐 추웠다가 막 비 오고, 지금 사실 이렇게 후드티 하나만 입어도 그냥 조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일단 원래는 빙어 낚시를 하는 곳이에요. 네, 얼음 낚시.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평도 얼음 낚시를 할 만큼의 그런 온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실제 얼음 낚시를 하려면 15cm 가량의 얼음이 이렇게 얼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음이 얼려면 적어도 2주 이상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가 돼야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축제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쵸? 일단 추워서 일단 여기 오시는 이렇게 빙어를 잡을 수 있는 체험 현장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쵸? 맞죠? 네네. 자, 한번 보시면 죽은 애들도 있네요. 죽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뭐 잡아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기대했던 얼음 낚시는 아니지만 큰 튜브 어항에서 저희가 빙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빙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흔히 아는 피라미나, 몰개 종류나 참붕어 이런 친구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잘 잡는다. 진짜 잘 잡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포기를 또 이렇게 해놓으셔서. 네. 고기를 해놓으셔서 했고, 여기서 잡아서 제 생각엔 저 모닥불로 가서 이렇게 구이 같은 걸 해 먹으시는 것 같아요. 요거 온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 영하 3도 나오네요. 여기요? 네, 영하 3도. 자, 이렇게 보면 피레미도 보이고 몰개 종류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빙어 말고도. 네. 예.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심해야 되겠죠? 네네. 예. 튜브에는 별도의 여과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포기가 이렇게 강하게 틀려 있긴 했는데, 이 저렇게 많은 물고기가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저렇게 기포기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수중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안쪽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튜브 안쪽의 상황이 생각보다 물이 훨씬 탁하더라고요. 저희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탁해 보이는구나 이 정도로 보였는데 실제 안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물고기도 안 보일 정도로 물이 탁하고 심지어 바닥이나 이런 데는 죽은 물고기들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밤도 있고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여기서 이제 구워 드시는 것 같아요. 생으로 안 먹나 보네요. 네. 생으로 먹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빙어는 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그런데 네. 네. 여기 또 초장이 마련돼 있네요. 그렇죠? 네? 초장. 후덜덜. 후덜덜. 이렇게. 근데 와 이거는 실제로 자국을 보니까 드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빙어가 이거 생으로 먹어도 뭐 된다고 이렇게 듣긴 들었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몰개도 있고. 네, 다른 종류의 물고기도 있고. 네. 빙어는 제 생각에 요즘 나오는 빙어들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테이블 위에는 생 날것으로 이렇게 먹은 듯한 흔적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었습니다. 그 빙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초고추장 그리고 그 젓가락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물속의 상황과 그리고 빙어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빙어 그리고 뭐 피레미, 몰개, 참붕어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거나 어른들끼리 가시더라도 생날것으로는 이 친구들을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적을 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으로도 너무, 드시네요. 너무 뭐 네. 확답하기에는 좀 네. 태담 드셔보시죠. 뭘요? 저걸 지금요? 생으로 장난치나 진짜 좀 빼기! 자 여기는 이제 좀 다 빠진 것 같은데 죽어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여기 살아있는 애들도 한 마리 정도 다 빼지진 않았는데 얼음이 이거는 한 5cm 정도 이렇게 두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너무 따뜻해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수중이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어 축제, 빙어 축제장에는 빙어가 많을까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송어 축제장에는 송어가 많을까 그런 시리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시리즈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평창 송어 축제랑 화천 산천어 축제는 아예 지금 중단된 상태라 가볼 수도 없어서 네. 여기는 조금은 진행된다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낚시는 못하는 걸로 되어 못하고 아까 저기 저런 곳에서 튜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평 빙어 축제 현장에서 아쉽지만 뭐 빙어 낚시를 못 해봤지만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